다시 잠실학생 체육관입니다. 1쿼터는 26대 10으로 무려 16점을 원주 DB가 앞섰습니다. 자, 이 서울 SK 입장에서는 이 특히 외곽 뒤 하나도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너무 크죠. 네, 지금 다 짧아요. 그래서 네, 코치들이 조금 길게 던져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덟 개를 시도했고요. 네. 변기훈이 세 개, 안영준 하나, 김민수 두 개인데요. 네, 이현석이도 하나. 예. 김선영이도 짧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석점 슛 성공률이 좀 많이 차이를 보였어요. 반면 DB는 좀 40%에 10개 중 4개의 성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2쿼터 시작이고요. 2쿼터는 이우정, 벤슨, 이지훈, 버튼, 서민수가 뛰고 있는 원주 DB고요. 서울 SK는 최원혁, 안영준, 김민수, 화이트, 메이스가 뛰고 있습니다. 앞서 1쿼터 때 이제 김민수가 반칙을 당했었는데요. 아, 당시에 일단은 6턴, 한정원 선수가 한 턴 6턴 선언됐었던 거죠. 보이적이 서프쳤다가 내려오면서 잡았어요. 예. 네, 그래서 6파울, 고의적인 파울로 해서 자유투와 공격권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우정 돌파합니다. 이런 게 자신감인데요. 그렇죠. 지금 DB는 누구든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선수들이 굉장히 긴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원주 DB는 7명의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골밑 레이스 넣고 다시 레이스 들어갈 때 일단 휘슬입니다. 레이스 선수 시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노조의 분위기가 쫙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지난 4강 플레이오프 때는 이 헤인즈의 공백, 헤인즈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자, 이번 챔피언 결정들은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네, 벤스 선수가 헤인지 선수를 맡기는 좀 까다롭거든요. 예. 네. 외곽도 뭐 점퍼도 굉장히 잘 놓고 그렇습니다. 자, 네. 대한농구협회 박렬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군요. 네. 박한 저 대학연맹 회장이었죠. 네. 요정원 선수고요. 일단 두경민이 벤치에 있고 유종으로 출발하고 있는 2쿼터인데요. 이거 상관없는 위치에서 일단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자, 버튼 선수를 좀 안영준 선수가 맡았었는데 최원혁 선수가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키가 작더라도 이제 빠른 선수. 아하. 네. 그리고 좀 그 뭘까 파워가 좀 되는 선수로 지금 최원혁 선수를 그렇군요. 작정을 한 거예요. 유정. 서민수 안쪽으로 뛰어줍니다. 골밑 한번 피하고 들어갈 때 반칙. 네, 골밑에서 지금 메이스 선수보다는 지금 벤스 선수가 지금 우위를 좀 점하고 있어요. 네. 네, 보시면. 네. 자, 근데 엔트리 패스가 쉽게 들어가요. 네. 안영준의 반칙이고요. 자, 메이스 선수는 다른 것보다 이제 득점을 좀 화이트 선수가 좀 많이 해, 1루차 좀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득점을 좀 맡기고 벤스 선수 아하. 수비. 하고 리바운드에 좀 신경을 써주면 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 로가. 벤츠 선수 흥분했나요? 자이투도 벤츠 선수 잘 들어갔었는데, 네. 또 흥분한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그 미소로 답을 했는데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노장답게 좀 차분하게 잘 던졌네요. 20대 13. 그러면 선수 일단 패턴을 지시했고요. 데리고 와이트 안쪽으로 패스! 레이스 골은 반칙이네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놓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강하게 이제 팔을 못 벗을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머리를 좀 건드렸거든요. 아유, 심하게 맞았군요. 네. 네. 그리고 성공. 제임스 메이스 오늘 6득점째. 네. 제가 뭐 메이스 선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메이스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하고 디펜스를 조금 해줘야 다른 선수들이 살아납니다. 리바운드 선수 3개 쓰고 102개 모두 성공 메이스입니다. 메이스 선수가 1차전, 2차전 때 4개, 6개를 했거든요. 네. 2차전까지 합쳐도 10개밖에 안 됩니다. 리바운드가. 그렇죠. 네. 벤슨 선수는 25개 됐거든요. 예. 자, 벤슨 외곽에서 반대쪽 코너를 봤습니다. 서민수 그리고 이준 다시 벤슨 받아 나왔어요. 5초 남은 상황. 이우정 이것이 마땅치 않은데요. 바로 서민수가 던져봅니다. 에어볼이에요. 가장 오랜만에 SK 수비 성공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수 선수도 저렇게 완전한 찬스 아니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슛이. 네. 네. 자, SK 일단 수비 성공을 했고요. 이 성공을 또 바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SK 입장인데요. 자, 패턴 플레이. 네. 준비했어요. 오른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최원혁입니다. 최원혁. 김민수, 코너 쪽. 득점. 네. 드디어! 아, 두 점짜리군요. 두 점입니다. 조금 짧았군요. 일단은 두 점짜리 들어갔고, 수비 한번 성공하자. 일단 DB 쪽에서 한번 또 흐름을 끊어보나요? 네, 조금씩 따라오니까. 네, 네, 흐름을 끊었죠. 아, 지금 아, 트래블링 아니냐고. 네, 트래블링 아니냐. 예. 조금 항의 차원도 있고요. 자, 조금은 이 쿼터에 좀 점수가 이제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자 바로 잡스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얘가 자, 누가 맡아 얘를? 작은 애가 맞잖아. 그러면 자, 네가 그냥 볼 잡지 말고 뒤에 쓰고. 러드 쓰고,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안 그렇지. 네가 걸어진 낫지. 네, 말은 없고 일단은 헬프를 이렇게 스크린에 쫓아오지. 헬프를 쇼트만 하고 들어가라고. 네, 일단은 그림상으로 이제 버튼을 살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 네, 같은데요. 그림이 좀 제가 봤어요. 예. 네, 봤는데. 하이에 양포스트 세우고요. 예. 네,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크린 걸고 그 반대편에 있던 선수가 대각선으로 골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버튼 선수를 이제 최원혁 선수가 맡았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최원혁 선수가 좀 또 멤버 체인지 됐네요. 예. 네. 자, 그러면서 네. 지금 SK는 김선영, 안영준, 네. 김민수, 화이트 메이스가 뛰고 있고요. DB는 이우정, 벤슨, 이지훈 버튼 보시면 네, 보시면 자, 버튼 선수가 로드로 가죠? 네. 네. 버튼을 건드리 지금 화이트가 맞죠? 네, 그렇죠. 자, 전면에서 석점 노컬 메시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찬스가 아니었어요. 좀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SK 입장에서 지금 두 번의 수비 성공이거든요. 네. 추격의 불씨를 얻어냈고요. 김민수에게 일단 투입, 서민수와 매치업, 김민수. 자, 벤슨 안까지 들어갔다가 빼앗깁니다. 벤슨의 스틸. 네, 볼을 너무 앞쪽에서 들어올렸죠. 유정 망설이다가 버튼에게 빠르게 내줍니다. 서민수 안쪽으로 다시 반칙을 얻어냅니다. 야, 벤슨 선수 잘하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 화이트의 반칙인데 특히나 문경훈 감독이 신경 쓴 게 바로 화이트의 반칙 개수죠. 네. 벤슨 선수는 일단 뭐 플라핑 뭐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플라핑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벤슨 선수는 또 이 잡고 밀고 아, 이런 걸 또 잘해요.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한참을 유경민을 투입시켰고요. 유경민 선수 오늘 현재까지는 8분 52초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 오늘 이상하게도 벤슨 잘투 1분 잘 안 들어가요. 벤슨 선수 그 잘투 괜찮았었는데. 네. 센데요. 아, 두 경기 66.7%. 네. 첫 번째 결정전이고요. 두 번째 성공입니다. 30대 17. 10석 점차. 화이트. 메이스. 자, 화이트 쪽으로 준다는 게 지금 서로 호흡이 맞진 않았어요. 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버튼. 아, 일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만 얻어냅니다. 투샷. 옆에서 도와줘도
그 달고 올라간다 그러죠. 예. 네, 붙잡아도 그냥 올라가네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네, 저렇게 붙잡아도 예. 올라가잖아요. 다른 선수 같은 경우 좀 못 올라가거든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때마다 헤인즈가 떠올라요. 네, SK도 그렇죠. 헤인즈가 이렇게 하는 선수잖아요. 네, 헤인즈 선수는 이제 뭐 달고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파워를 유도를 하죠. 네. 그 선수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 평균 38.5득점을 올리고 있는 디온테 버튼이고요. 헤인 선수가 있었으면 한 35득점은 해주죠. 네. 본인이 욕심부리네요. 32-17 버튼 일단 오늘은 뭐 아직까지 점수 스코어는 많이 만들진 않고 있어요. 40득점이요. 화이트 네. 들어가네요. 데리크 화이트 득점. 화이트 선수는 아주 그 득점하는 게 깔끔하죠. 네. 네. 32-19입니다. 다시 또 주경민 돌파 네. 성공입니다. 자, 한 타임 빠르게 골미스 맞췄습니다. DB의 스코어는 계속해서 빠른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8득점째 주경민. 화이트 김태형의 수비 베이스에게 어렵게 갑니다. 버튼 또 툭 쳐냅니다. 아, 베이스 들고만 있으면 손이 들어가요. 네. 뭐 실제적인 접촉은 없으니까요. 네. 파울 붙이고. 34-19 이상훈 감독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예. 계속 이 스코어를 유지하고 싶고요. 김선영 찢었다가 어렵게 최봉영에게 내줬는데 이 공 빼앗깁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점프 골 밑에서 점프했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올라가네요. 반칙입니다. 도샷. 네, 서민 선수. 네. 한쪽에선 주경민이, 한쪽에선 버튼이, 양쪽에서 지금 휘저으니까 SK가 좀 어렵네요. 네, 거기에 뭐 또 김태웅 선수, 서민 선수 수비 열심히 해주잖아요. 예. 서민 선수도 이상범 감독이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뭐 SK는 3점슛 8개를 던져서 하나도 성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성공. 김선영 선수가 오늘 지금 6점에 그쳐 있고요. 6분 18초를 총 현재까지 뛰었는데요. 김선영 선수가 지금 그 부진한 이유가 상대 선수의 견제를 좀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본인이 좀 자신 있게 팀의 간판으로서 조금 해결해 줄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거 그 지금도 좀 커버발을 하면서 좀 들어갔는데 메이스 네. 득점입니다. 오랜만에 팀에서 원하는 득점을 메이스가 만들어줬고요. 일단 넘어옵니다. 김태형, 이현태 버튼. 버튼 가운데 팝에서 화이트를 앞에 두고 뒤로 살짝 내줬고요. 뒤에서 반칙이 불립니다. SK 쪽에서 어떤 게 반칙이냐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네. 쳤다는 거군요. 메이스의 반칙처럼. 아우. 모로 패스 예술이네요. 잘 두죠? 네. 36-21 벤슨 잘토 1구 성공. 이번엔 1구부터 들어갑니다. 자 메이스에서 파울 2개죠. 예. 지금은 1쿼터와는 반대로 DB는 2쿼터에 반칙 2개고요. 서울 SK가 지금 5개예요. 팀파를 걸렸습니다. 자 지금 뭐 팀 리바운드까지 해서 양팀 모두 리바운드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13-13으로 갔군요. 네. 그렇지만 이 득점의 차이는 3점슛 그러네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득점슛 4개 넣고 있는 DB SK는 현재 8개 중 1개도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메이스 컷! 성공이에요! 메이스는 네. 일단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주경민 앞선에서 자, 일단은 더블팀 위기가 있었지만 탈출합니다. 그리고 버튼 한 명 따돌리고 두 명 유로스텝 위에 올라갈 때 다시 골밑 디빈 다시 버튼 예. 일단 이미 맞았군요.
그리고 터치아웃입니다. 11초 살려냈어요. 자, 지금 문재훈 감독이 뭔가를 어필하는데 네. 아, 멋진 유로스텝 장면이고요. 아, 또 이제 또 저기 와서 그걸 가져가네요. 아, 문재훈 감독은 트래블링이 아니냐고 앞선 자리에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네, 유로스텝을 잡고 본인이 네. 던져놓고 다시 잡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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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백보드랜과 림이 맞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정원 다시 김태형 어. 아 반칙 세 개예요. 야 김태형 선수 또 노련미까지 또 되네요. 걸려 들었습니다. 야 지금 0.2초가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SK 수비 성공을 외치려고 한 시점에 안영준이 아 쳤군요. 쳤어요. 예. 네. 따라갈만 했는데, 네, 이거 쳤어요. 파울 네, 파울 맞아요. 안영진 교체, 다시 변기용 투입됩니다. 현재까지는 15점의 스코어 차이. 자이투스에게 김태형, 1구 성공. 39대 23입니다. 이제 다섯 들어갔고요. 이제 세 번째 자유투. 오늘 벌써 이준 선수가 10분 28초를 뛰었거든요. 네. 나름 상당히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 중용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마치 수경민 선수가 이제 군 입대를 또 이번이 되면 하는데 네. 아, 이우정 선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이우정 선수가 상대 병진 선수가 나오니까 네. 이우정 선수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네. 아, 이번엔 주경민과 이우정이 좀 함께 뛰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최원혁하고 병기훈 선수가 같이 뛰기 때문에 신장으로 네. 매치업으로 맞춰라 공부군요. 화이팅! 빠르게 걸렸고요. 골밑 성공입니다. 네. 자, 저것도 리바운드에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네. 41대 25. 기어테 버튼 좌중간에 했고요. 공격자 마치 팔로 밀었습니다. 메이스가 넘어졌어요. 보시죠. 아 여기서 왼팔로 네. 쓰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벤슨 선수는 이제 뭐 어느 정도 10도 안 가했는데 넘어진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벤슨 선수가 또 이제 뭐 밀고 잡고 이런 걸 그렇죠.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벤슨 선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3개가 됐어요. 네, 벤슨 선수 파울 3개예요. 메이스 곡슛 성공! 벤슨 선수가 지금 파울 3개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스 선수가 또 자유자재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벤슨의 반칙 3개 41대 27. 일단 SK가 다시 조금은 분위기를 좀 바꿔놨습니다. 지금 2쿼터 스코어만 보면 17대 15 SK가 2점을 추격을 한 흐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추격을 좀 허용하자 일단 액션 타임을 요청했고요. 지금 이상범 감독 코치들하고 지금 의논하는 게 네. 벤슨을 빼고 해야 되느냐 그냥 둬야 되느냐 그렇고 수비를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야 레이진이 여기서 잡지 여기서 잡아도 드리블이 시작 안 하면 하라고 재부경이가 여기 나와 있던지 여기 나와 있다고 얘가 드리블이 시작하면 하라고 얘 어지스터 없다고 그냥 갖다 얹어놓는 거니까 재부경이 들어가는 거는 반대 있는 사람 체크해줘 왔다 하고 자, 그 어느 때보다 일단은 지금 스코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좀
강렬하게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자, 지금 했고요. 네, 지금 벤슨 선수는 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하. 가면서 메이스 선수를 1대1로 맡았을 때 파울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벤슨 선수가 맞대 메이스 선수가 드리블을 치게 되면 더블팀을 가라. 그러면서 최보경 선수가 지금 안으로 컷인 할 때 반대에 있는 선수가 그걸 좀 체크를 해라. 수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두경민 선수한테 지금 뭐 오펜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엑스포를 따로 해라고 네. 했고요. 벤슨 월밑 득점. 그래도 꾸준히 예. 네, 꾸준히 득점해주고 있죠. 43-27. 그러니까 지금 이 쿼터는 거의 대등하게 좀 스코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벌어진 게 네. 그렇죠. 화이트 월밑 네. 득점. 43-29. 정면에서 두경민 너클리어. 데리코 화이트 다시 화이트도 똑같이 던져봅니다. 화이트는 성공입니다. 드디어 SK의 첫 선점포가 터집니다. 화이트 손에서 나오네요. 네. 드디어 나왔어요. 아홉 네. 번째군요. 아홉 번째 만에 석점이 나왔습니다. 서울 SK. 벤슨 10초. 다시 두경민. 이우정. 멀미쪽 벤슨의 능에 엘트윗 될 때 지금 히스리인데요. 자, 벤슨 선수가 너무 또 그 안에 오래 있었군요. 네, 히스리 세컨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히스리 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있었군요. 벤슨 네.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43-32. 다시 화이트. 성공입니다. 네. 화이트가 올라옵니다. 2점이요? 네. 자, 이제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좀 좁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벤슨 선수가 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네. 지금 버튼 선수가 아직 4득점을 못 했고요. 네. 유정. 아, 네. 들어가네요.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죠. 다시. 11점 차. 최부경, 메이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두경민이 달립니다. 버튼에게 줬고요. 버튼! 오우! 넣었습니다. 림이 부서지도록 점프하고 있는 디온테 버튼. 그분이 치엔지는 잘한데. 상대 또 사기를 한번 꺾어버리는 그런 성공 덩크입니다. 대단하네요. 아주 속에 있는 뭐든 다 소화되는 느낌. 네. 어우 시원해. 엄청난 탄력을 네, 디온테 버튼이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아 농구 볼만한데요. 아 SK가 다시 좀 흐름을 잡자 네. 바로 눌러버렸어요. SK 쪽도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오펜스 또 똑같이 이번엔 빈스랑 해. 기훈이 디펜스 시작을 하자. 선영아 서정이가 여기 와 있잖아. 기훈이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까. 오는 거 찍고 내려가지고 찍고 그래야겠다고. 야야 괜찮아. 리바운드만 해. 리바운드만. 자 디온테 버튼의 환상적인 덩크. 대단합니다. 시원하죠? 네. 아, 네. 아, DB가 지금 네. 속공을 다섯 개 했고요. SK는 지금 속공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SK가 리바운드는 데 비슷하게 잡긴 잡는데 그렇죠. 팀에 도움되는 그리고 속공에 도움되는 리바운드는 아직까지 잘 못 잡고 있고요. 리바운드 전체가 이 쿼터에는 현재 4-3 DB가 한 개 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쿼터에는 리바운드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야신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득점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화이트 원해도 슛 노컬 터치아웃 SK의 공입니다. 자
그 DB에서는 수비를 좀 바꿨어요. 버튼 선수가 메이스 선수를 맡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버튼 선수의 손만 치기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자, 김민수 선수를 벤 선수가 맡고요. 네. 안쪽으로 투입할 때 그냥 나갑니다. 네. 자, 결국은 또 버튼이 수비 성공한 거잖아요. 수비 성공한 거. 예. 메이스가 못 잡았어요. 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메이스 선수가 이제 힘을 들 때 버튼 선수가 같이 10대 힘으로 하면은 되는데 버튼 선수가 한 발 물러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몸에 이제 중심 바란스를 좀 잃은 거죠. 네. 권인수 네. 정면 욕심내지 않고 코너 쪽 오픈 찬스 이호정입니다. 네. 이호정입니다. 야, 이호정이 아,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올라섰네요. 이호정 선수. 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네. 이호정. 오늘도 벌써 7득점째. 자, 그냥이에요. 화이트 불리지 않았습니다. 4대 3 아웃 넘버. 그리고 두경민이 확인을 하고 골이 안 나왔습니다. 두경민입니다. 우정아 너만 넘겨 너만 성공시키냐? 네. 나도 성공시킨다. 아, 예. 이제 1, 2번 모두 석점포를 보여줍니다. 메이스 사이드에서 자, 공격 리바운드 배영기훈 김민수 우중 간척. 아, 화이트 또 위험해요. 그러네. 7초 남았습니다. 다시 배영규. 뱅크슛 강했어요. 서민수의 리바운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민수 선수가 이제 외곽슛을 못 넣더라도 야, 네. 동경민의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벤슨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반칙입니다. 서민수 선수가 저렇게 디펜스 리바운드 날라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그냥 크죠. 지금 사실 두경민 선수 한번 넘어질 듯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그걸 탁 들고 네. 나가요. 그렇죠. 밸런스가 좋네요. 네. 아주 들어주죠? 예. 오늘의 이 SK가 삼은 것이 바로 석공인데 역으로 오늘은 DB가 석공을 6개나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SK는 한 개도 없습니다. 석공이 현재. 자, 지금 뭐 버튼 선수가 6득점 하는데 예. 오늘은 35점, 뭐 38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골고루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5점 이상 넣은 선수가 꽤 많죠. 네. 김민우? 네. 네. 그리고 선수를 좀 12명 중에 네. 지금 10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김성 선수도 아웃되고요. 네. 다시 20점 차로 벌어집니다. 지금 뭐 득점자, 중자리 득점도 2명이나 있고요. 5점 이상 넣은 선수 6명이나 있는 비디오예요. 김민수 석점! 아, 이게 또 네. 뒤로 넘어갑니다. 네. 아, 김민우 감독. 굉장히 고민되겠습니다. 지금 SK는 석점 중 12개 중 1개 성공, 반면 DB는 15개 중 6개 성공입니다. 8%의 적중률의 석점 슛 SK. 두경민. SK 선수들 참 치열하게 두경민에게 붙는데 쉽게 빼앗기질 않고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건었죠. 서민수. 짧았고요. 벤스 또 잡았어요. 자, 뒤에서 뺏겼고 들고 나갑니다. 10초 남은 상황. 필수 없어요. 그리고 메이스 석점입니다. 5.4초. 5.4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두경민이 치고 들어갑니다. 1초 남은 상황. 올라가는데요. 아, 예. 인정 안 됩니다.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죠. 자, 이렇게 치열했던 1쿼터 종합 점수는 54대 37입니다. 자, SK 입장에서는 일단 이 쿼터의 대등한 모습 28대 27. 원주 DB가 이 쿼터 한 점을 달아냈는데요. 역시 대등한 모습은 너무 지금 1쿼터의 점수차가 많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이상범 감독님. 네네네. 네네. 이 쿼터의 그 버튼 선수가 네, 3반칙이 됐을 때 이제 대책을 좀 어떻게 했나요? 그 저희들이 이제 어찌됐든 그 3파울 걸리는 바람에요. 네. 네, 더블팀 가자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연습했던 거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했습니다. 네, 벤슨 선수를 도와주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메이스 선수 수비를 좀 버튼 선수가 했는데 그것도 네. 지시하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석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럼 뭐 저희 선수들이 체력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요. 네. 예, 오늘 초반서부터 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네. 뭐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이 스코어는 좀 앞설지 몰라도 뭐 3, 4쿼터가
네. 또 지금 수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 네. 3, 4쿼터도 좋은 경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뭐 10명을 쓰고 있네요. 네네. 네, 그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해야지 네. 저희들이 3, 4쿼터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을 그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는 이상범 감독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저희 돌아와서요. 중간 분석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